KBO 리그는 오직 티빙에서. 삼성과 두산의 시즌 최종전, 10경기 내외가 남아있는 정규 시즌 마지막까지 순위 상승을 노리는 치열한 경쟁은 추석 연휴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번 김지찬, 이재현, 클린업 트리오 구자욱, 강민호, 김영웅 선수 여섯 번째 오늘 이제 선발 등판이 되겠습니다. 1승 1패 3.05의 ERA를 1, 2번은 정수빈, 허경민 선수입니다. 중심 타선 양의지, 김재환, 양석환, 최현준이 14일 만에 선발 마운드에 올라와 있습니다. 5승 7패 6.53의 평균 자책. 3&1 넘죠. 깊숙한 볼이었습니다. 볼넷 출루. 자, 2사 이후에 양의지의 볼넷, 그리고 김지환이 초구를 노려서 우측으로 안쪽에 떨어뜨렸습니다. 페어! 양의지 3루 도차, 김지환의 1루, 그리고 양의지는 브레이크를 겁니다. 김지환의 초구 공략 1루타, 시즌 21번째 1루타를 기록하는 김지환 선수입니다. 캡틴 양석환, 자, 공 뒤로 빠졌어요. 그 사이에 3루에 있던 양의지가 홈으로 들어옵니다. 아, 이 장면은 삼성으로서 좀 뼈아픈 실점이 되겠네요. 그러네요. 뭐 결과를 보면 이건 삼진입니다. 네. 네, 삼진을 당하고 나서도 지금 낫아웃으로 이 두산은 1점. 이건 굉장히 큰 점수라고 이렇게 보여주죠. 두 경기 연속 어제여서 지명타자로 출전하고 있는 제러드 선수입니다. 좋게 던지죠. 제러드가 강하게 눌렸어요. 일간 안타! 결국 김지환을 홈으로 불러들이는 제러드의 적시타 터지면서 2대0, 1회부터 기선제압에 성공하는 두산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시즌을 치르면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 포스트 시즌의 이 느낌으로 딱 가져갔을 때는 주말 2연전에서는 안타 2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거덜린 타구는 중전 안타. 첫 타석에서 안타로 출루하는 박병호 선수, 오늘 삼성의 첫 안타가 나왔습니다. 네, 저는 뭐 사실 박병호 선수를 보면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박병호라는 이 선수는 포스트 시즌에 수많은 홈런들을 정말 극적으로 만든 선수거든요. 네. 두산전 올 시즌 4할 1푼 7리를 기록하고 있고요. 낮은 볼 건드리면서 1루수 키를 살짝 넘어갔어요. 페어서런. 자, 공이 굴절되면서 박병호는 3루까지 진입을 합니다. 주전한 3루와 2루. 자, 이 바운드대 타구가 1루수 양석환 길에 살짝 넘어가면서 그리고 밀어냈습니다. 이 타구 우측에 오, 익수 잡아내는군요. 3루 주자 박병호 태급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일단 한 점에 만회 점수가 나오는 삼성 라이온즈. 아, 우익수 조수영의 침착한 수비도 돋보였습니다. 첫 타석에서 볼넷, 그리고 강하게 초구를 잡아당겨서 웨익스! 조수행이 잡아냅니다. 아, 이게 오늘 이 초반에 보이는 두산의 외야수들의 이 집중력이 굉장히 네. 좀 높게 발휘되는 그렇네요. 그런 경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네. 이건 그냥 치자마자 야, 저는 장타라고 봤어요. 그렇죠. 그렇네요. 투앤원 잡아챘습니다. 강민의 타구는 박영자측, 박윤준 측 넘어갔어. 강민호의 동점 솔로샷. 오늘 황동재의 도움 역할을 자청하면서 공국에서도 결정적인 홈런을 쏘아올리는 강민호 선수입니다. 네, 뭐 사실 뭐 강민호 입장에서는 1회 이 점수를 줄 때 좀 아쉬운 그런 좀 블로킹이 있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결과가 이 집중력을 가지고 네. 또 이 한 점으로 이 쫓아가는 이 상황에 큰 홈런. 잠실에서도 이 파워를 보여준 이 삼성 엄청나네요. 그렇습니다. 다시 김용이 타고인데요. 우익수 다시 한번 조수해. 오늘 수비에서의 하이라이트 필름을 모두 조수행이 찾으면서 이 장타성 타구를 잡아냈습니다. 아, 추석 명절에 용돈 포기하시고 오셨나 보네요. 예. 잘하셨습니다. 집에 있으면 용돈 줄게 이랬는데 오신 것 같아.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예. 저게 얼마죠? 뭐 만 원도 있고 10,000원도 있고 많은데요. 예. 1사 주점 가운데 최현준의 55번째 공 잡아 돌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측으로 조수행, 다시 한번 조수행, 펜스 앞에서 잡아냅니다.
야, 오늘 조수행 쪽에서 아주 어려운 타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3&2 풀 카운트입니다. 2사 주점 가운데 김한건 날카로운 스윙 좌측 안타입니다. 이 안타로 최근 5경기에서 모두 안타를 기록하는 김원건 선수입니다. 3&1 스타트를 끊었는데 자 1회선 세이브였습니다. 3&2 풀 카운트 낮게 떨어지는 볼이었습니다. 볼넷 굴러나가면서 오늘 류지혁이 두 개째 볼넷을 2사에 주자는 1루와 1루에서 1&1 카운트입니다. 찍어 때릴 것 투수 최원준 잡아서 1루 아웃입니다. 올 시즌 약했던 최원준 상대 김지찬이 이번 득점권 찬스도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철웅이도 바쁘죠. 아 오늘 더운데 한복까지. 까다로운 타 조수행이에요. 풀 카운트에서 빠져나가는군요. 조수행은 또 어떤 타이밍에 뜰지 이런 게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예. 한 점을 내기 위한 야구는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게 여기니까요. 역대 60도루 이상 그리고 성공률 80% 이상 순위를 보실까요? 예. 바로 조수행 선수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1루에는 조수행 바로 뜁니다. 그리고 강민호 쏘는데 1루에서 도로 성공. 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 볼넷이 준 효과는 무엇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루였고요. 자, 겉돌린 타구 정수빈 타구입니다. 좀 애매한 타구 위치인데 이번에는 규지혁이 잡아냅니다. 밀어냈습니다. 1루 쪽 백핸드 잡아서 디아즈가 본인의 베이스를 밟았습니다. 네, 이 디아즈 선수의 공격에 대해서 좀 많이 칭찬하지만 수비도 굉장히 좀 칭찬을 많이 그렇네요. 하고요. 날카로운 타구라 3루 쪽 빠져나갑니다. 펜스까지 굴러가면서 여유있게 조수행의 득점을 했고요. 양의지는 2루까지 다시 앞서나는 두산베어스 양의지의 적시타가 터졌습니다. 해결사 이 양의지 선수가 슬라이더를 놓치지 않고 장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네요. 김재현 그리고 중전 안타. 두산의 중심 타선에서 해결사 능력을 보여주면서 양의지까지 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다시 적시타 터지면서 두 점차. 공격적으로 바깥쪽으로 쓰죠. 자, 주자 스타트 끌었고 양석환 방향 좌측 넘어갔어요. 양석환의 투런 허그. 황동재를 무너뜨리는 양석환의 두 경기 연속 홈런이 터졌습니다. 네, 지금의 이 홈런은 어제의 이 경기만큼 굉장히 좀 의미 있다 이렇게 보여지. 홈런으로 이 점수를 뽑아가는 이 두산이기 때문에요. 네. 첫번에 저 홈런은요 의미 있는 기록인 게 김동주 심정수를 끌어내요. 아, 그렇죠. 네, 네. 그 이후에 끊겼었던 31 홈런이 기록되는 장면. 아, 엄마 아들과 아빠 딸의 대결이네요. 지는 팀이 대구까지 운전을. 아, 그러시군요. 네, 하시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어머니가 이제 운전을. 예. 허청재님이 참 요즘에 감사 많이 받으셔야 돼요. 이제 저희 해설 때도 그러셨지만 네네네. 전구장 경기를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지켜보시고 저기 지금 나옵니다. 저게 또 이제 메이저 경기도 이렇게 딱 갖고 계시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맞아요. 예. 항상 그러시잖아요. 맞아요. 아. 오늘 이 투구는 굉장히 반가울 거고요. 원앤투 바깥쪽에 삼진. 손끝에서 이제 살짝 휘어지는 이 슬라이더가 약간 커터식으로 가요. 네, 그래서 좌타자의 바깥쪽 포심이 빠지나 하다가 살짝 그렇네요. 들어오기 때문에 예. 루킹으로 바라보는 거죠. 약간 백도어식으로 들어왔네요. 그렇습니다. 예, 좌타가 예. 보기에는 좀 멀게 느껴졌는데 짧게 이 안쪽으로 꺾이면서 갔다 와서 정말 예. 일철장했죠. 예. 잡아 돌렸는데 좌측에 높이 떴습니다. 자, 최원준이 6회까지 2실점 퀄리티 스타트 피칭을 선보이면서 선발 투수의 역할을 홍전 이거 잠시 이재기 내려가고 송은범 선수가 이어 던지겠습니다. 아, 올 시즌 다시 복귀해서 이제 여섯 번째 등판이 되겠고 1.69의 지금 준수한 성적이고요. 5와 3분의 1인 동안 볼넷을 단 한 개만을 해주고 있는 송은범 선수입니다. 오늘 볼넷으로 한 번 출루가 있었던 허경민이고요. 몸쪽을 잡아당겼습니다. 좌익수 구자욱이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뒷걸음질 네. 잡아냈습니다. 송은범 선수입니다.
2003년에 당시 이제 SK 입단했으니까요. 39kg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 양의지 선수의 몸쪽을 자신 있게 던지는 송은범 예. 이런 것들을 어린 선수들이 배워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 삼성으로서는 추격조가 필요합니다. 네. 풀카운트에서 바깥쪽 낮은 볼을 건드렸고 중견수 대쉬 김지찬이 낚아채였습니다. 투아웃을 잘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박진만 감독이었잖아요. 초구를 건드렸습니다. 김주환의 타구는 중견수! 김지찬 키를 살짝 넘어가면서 펜스까지 갔습니다. 김지환 2루타 오늘 두 개째 2루타 포함해서 3안타 경기를 만들고 있는 김지환 선수. 양석환 선수가 9월에 그러니까 1할 때에 그쳤었는데 뭐 어제 오늘 홈런을 기록하면서 중심 역할을 해주고 있고 자 양석환의 타구는 포스 파울 플라이로 처리가 되는군요. 이렇게 송은범 선수가 잘로 2루 남겨놓고 무실점으로 넘어갔습니다. 선발 최원준이 6이닝 2실점 퀄리티 스타트 피칭을 마치고 내려갔고요. 두 번째 투수는 김강률 선수입니다. 먹힌 타구가 투수 김강률 정면으로 가면서 직접 김강률이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1루수 키를 살짝 넘어갔습니다. 놓치게 안타 김지찬 맞았어요. 자 등쪽에 맞히면서 힙발 피치로 이지현이 출루합니다. 이병헌 선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올 시즌 19홀드입니다. 3.00의 성적 1-4 1-2루에서 풀카운트 낮은 볼을 이인구에 속지 않았던 구자욱 선수입니다. 자 이제 만루의 기회인데 직전 이닝에서 강민호가 빠졌군요. 네, 결국 이제 전병우 초구로 낮은 쪽에 스트라이크 그리고 잡아당겼습니다. 높이 떴어요. 좌익수 쪽 좌익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타구는 잡아냈고 3루에 있던 주자 김지찬 태급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희생플라이 타점 한 점을 만회하는 삼성 라이온즈 6-3을 만들었습니다. 이재현이 빠르게 복귀했습니다. 퇴퇴에서 수익 3진! 여기서 중요한 순간 이병헌의 3진 능력이 폭발을 했습니다. 김대우로 교체를 시켰습니다. 올 시즌 30경기에서 홀드 5개. 볼카운트는 원앤투. 자 밀어냈습니다. 강한 타구. 중전 안타. 강수가 네 번째 타석 만에 안타를 뽑아냈습니다. 이승현 선수가 58번째 등판에 나서겠습니다. 3엔터 풀카운트 8구 몸쪽 볼이었어요. 김대우, 이승현, 이어서 또 이상민 선수까지 세 명의 불펜 자원들이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 달 넘게 자리를 비웠던 박준현. 오. 자, 한 번에 골 잡지 못했고 3루 도전! 3루에서 아웃입니다. 아, 강승호의 3루 도전이었는데 포수 자원들이 출전하고 있는 오늘의 경기. 박준영이 낮은 공을 건드렸습니다. 정견수 뒤로! 정견수 뒤로! 정견수! 잡지 못하는 타구입니다. 여유 있게 김주가 3루 돌아 홈으로 들어옵니다. 대타 박준영의 1타점 적시타. 필요했던 그 한 점이 나오는 두산비였습니다. 네, 7-3.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 점을 또 쫓아가고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산으로서는 굉장히 한 점이 필요했습니다. 매력이 있죠, 박준영 선수가. 정말 부상만 예. 없으면 이 선수가 얼마나 맞아요. 더 많은 것들을 보여줬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예. 자, 대주자 김대한 절대야구를 시도하고 있는 삼성인데 됐다, 박준영. 그리고 정수의 타구도 유격수! 잡지 못합니다! 김대한 3루 돌아 홈으로 들어옵니다. 연속 적시타. 이번 7회 들어서 그 소중한 두 점째가 만들어지는 두산 베어스 8-3입니다. 자, 두산이 이영하 선수로 투수를 교체를 시켰습니다. 선수들한테 다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이 KBO가 그렇습니다. 정말 엄청난 예. 관심을 받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도 많이 오셨죠? 많이 오셨네요. 예. 자리를 많이 잡고 계십니다. 낮은 골을 들러올렸습니다. 우익수 김대한. 자, 펜스 앞에서 펜스를 넘어갔어요. 11구까지 가는 접전에서 디아즈가 솔로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시즌 6번째 홈런. 스플릿이 예 가운데로 밀려 들어오는 사실 예. 그래도 낮은 쪽으로 잘 들어갔는데
와. 두산의 마운드는 홍건희로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9홀드에 4승 3패를 기록하고 있는 이어가고 있는 홍건희 선수입니다. 트웬트에서 결국 구자욱이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 타석에서 안타, 8경기 연속 안타를 완성시키는 구자욱 선수입니다. 잡아챘는데 허경민 슬라이드 캐치 이후에 1루에 런닝스로 경기 종료. 결국 두산이 삼성과의 시즌 최종전 8-4로 이기면서 3연승. 이렇게 되면 3위 LG를 바짝 추격하는 두산이 되겠습니다. 네, 치열한 이 순위 싸움 중에 이 선수들이 타격감을 찾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연승을 달리면서 더더욱 이 두산의 향후 이 행보가 궁금해지는 날들이 될 것 같네요. 그럼.